이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.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77억 4,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.8% 증가했습니다.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.2% 늘었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85.7% 증가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등도 늘었습니다. 다만 수입도 26.7% 늘어 무역 수지는 19억 5,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